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번갈아서 나타나는 매수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지 수급적 특징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한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분이 와주셨는데 오늘 금요일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사실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기분에는 상승세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대표님께서 수급 한마디 해주셨던 부분 먼저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글로벌 악재를 기업 실적으로 리커버리해보자, 회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아마 오늘 공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미국 시장도 어제 굉장히 시가에는 안 좋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1% 이상 하락하던 거에 0. 몇 프로대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전약 후강 강세로 갔던 이유가, 약했던 이유가 이제 글로벌 악재라기보다 매크로 악재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미국의 GDP, 우리나라 악재는 아닌데 미국의 GDP가 생각보다 안 나왔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그렇게 많이 틀릴 수 있나 할 정도로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 뭐, GDP가 이제 1%대로 떨어지면서 그 악재를 받았고, 거기에 이제 물가는 또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그게 사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뭐, 여러 그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다 좋게 나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돌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야간 선물 시장이 받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오늘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과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외국인은 코스피를 사고 선물을 일부 사긴 하지만 코스닥을 또 매도하는, 그래서 지금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짜증나는 거죠.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이게 아주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약간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좀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들 고민이 되실 텐데 우선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 미국의 경제지표에 따르면 물가는 예상보다 더 높았고 지금 성장은 예상보다 더 느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매크로적인 악재 속에서 기업 실적으로 이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공개가 된 기아의 영업이익 실적 공개 이후에 예상보다 더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더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으로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를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럼 저희가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AI 모멘텀적인 부분, 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AI 관련했을 때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좀 우려가 컸죠.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AI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감은 굉장히 컸는데 실적은 잘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특히 그 부분에서 슈퍼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려감은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 특히 M7 쪽에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관련했을 때 AI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뭐 미국장에서도 보면은 좀 3대 증시 좀 하락 마감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 구글이라든지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 외에서 AI 관련 종목군들 강세를 띄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초반에는 좀 주춤주춤 하다가 외국인 선물 순매수세 들어오고 다시 한번 현물도 들어오면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의 방향성은 AI가 크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크게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변곡점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 관련해서 했을 때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HBM3라든지 혹은 엔비디아 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낸드나 디램 쪽에 대한 부분들 코멘트를 조금 더 체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PC 뭐 우려는 좀 있긴 하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추가로 기아가 좀 실적을 잘 낸 것처럼 여전히 지금 실적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 추가적으로 밸류업 쪽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모아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KB금융이라든지 기아 뭐 현대차 마찬가지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유효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실적주 반도체 밸류업 프로그램 저PBR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아의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실 지난주에는 AI 흐름을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더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게 될지 그 상황까지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될지 최우은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은 대한전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현재 조선사 가운데서는 가장 큰 폭의 이 실적 성장을 이뤄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주 중심으로 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네 번째로는 KB금융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한화엔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매도하는 기업들을 봤더니 또 반대로 대원전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현재 두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EM플러스, 네 번째로는 팬오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한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LG전자를 보는 시선은 싸늘한 듯한 분위기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을 봤더니요. 샘CNS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그네틱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TS 넥스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리콘2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담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는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비올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보시면은 폴라리스 AI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앱코, 세 번째로는 카페24, 그리고 네섯 번째로는 윙이푸드, 다섯 번째로는 CM플러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삼성중공업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E&A,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도 전체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이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또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LG진엑스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을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가 크게 현재 나오고 있는 하이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SK 네트워크스, 네 번째로는 기업은행,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TP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기관은요, 코스닥 안에서 한양 디지텍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 ESSD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 한양 디지텍 오늘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샘CNS,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TI,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바이오스마트 1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일스, 그리고 어제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던 YC가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는 기업으로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는 JLK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수급별 특징을 가득 담은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지금 LS 알테오존을 좀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일진전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를 오늘의 수급적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LS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LS 뭐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뭐 상승세도 괜찮은데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LS? 이제 전력기기가 워낙 지금 급등하고 있죠. 쉬어야 되는 국면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불을 질러서 갑자기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여전히 지금 구리 가격도 지금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구리 가격 상승세도 좀 추세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바이든이 이제 어제 발표를 했죠, 새벽에. 전력망 확충 관련돼서 규제도 좀 철폐하겠다. 송배전 관련된 여러 규제들을 철폐하겠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3조 달러 이상의 지금 또 지원금, 추가 보조금도 좀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규제 철폐 및 보조금 지급 발표, 거기에 또 세부 내용을 보면, 뭐 16만 킬로미터의 전력망을 또 확충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LS는 그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LS 전선이 미국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된 투자도 지금 하면서 보조금도 받는 것도 확정을 지어서 공장을 짓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길게 보실 거면 LS를 담아 놓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뭐 미국의 전력망 확충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엮여 있는 회사고 LS 전선이 지금 대한전선이라든지 전선 회사도 굉장히 좋은데 그중에 사실 탑픽은 LS 전선입니다. 근데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LS로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확인하셔서 지금 자리에 여전히 부담 없다. 오늘 많이 올랐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전선 전력 섹터가 좀 집중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도 LS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특히나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도 좀 길게 살펴보면 전망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길게 가져가고 싶다, 길게 가져갈 종목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LS 집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서 잡아주신 수급 특징 첫 번째 종목 일진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힘이 워낙 좋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수급이 좀 어떨까요? 일단 지금 수급적인 네. 주체를 보게 되었을 때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외국인과 기관, 투신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다. 힘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전력기기 100%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이 HD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가 있는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의 강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최근 일주일 이내에서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타자에 이어서 일제전기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제전기가 전력기기 100%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선과 변압기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어서 변압기 섹터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전선 섹터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 섹터 움직일 때 변압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전선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변압기 섹터 아무래도 수주 사이클이 21년, 22년부터 돌게 되면서 실적 23년 돌아오게 되고 23년부터 움직였습니다. 전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이클이 변압기 먼저 들어가고 전선이 후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사이클이 후단이 있어요. 그래서 전선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뛰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선도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후발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 섹터에서 변압기가 먼저 움직이고 전선이 나중에 움직이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선에도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이 그 나중에 힘까지 계속해서 뒷받침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건희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수급 특징주 알테오젠 잡아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짜증이 나겠죠. 예, 10% 넘게 올라가다가 지금 보합까지 내려왔는데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게 바이오 종목들이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이 회사는 좋아지는 흐름인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머크사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랑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이제 앞으로 키트로다 SC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에 머크사가 28년도까지 키트로다 SC형이 점유율 50% 이상을 예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연구소장이 차분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완만하게 얘기하니까 대표이사가 마이크 뺏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목표 점유율을 높게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러면 키트로다 SC가 성장을 하면 누가 돈을 버냐? 알테오젠도 돈을 같이 버는 거죠. 물론 이제 로얄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 있지만 지금 뭐 2%다, 3%다, 뭐 5%다 말은 많은데 뭐 없는 것보단 낫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자체가 3%로 가정하더라도 1년에 못해도 6천억에서 1조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오고 이게 알려지고 나서 사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급등을 했죠. 19만 원대 이상 갔다가 지금 오늘 다 상승분을 반납을 했지만 여전히 매수 찬스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으로 조금 가서 26년도 이후가 되면 알테오젠이 셀트리온보다 돈 더 많이 버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상기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장 초반에도 급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신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 또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또 길게 살펴보면 또 좋을 종목으로 보여지니까 이 종목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좀 수급적인 특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네.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들어와 있고 특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3개월 동안 투신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투신 자체가 좀 단기적인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붙었다라는 것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HBM 관련 종목군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밤에서도 어제 밤에서도 나왔다시피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HBM 쪽에 대한 수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HBM 같은 경우는 좀 올랐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좀 눌려서 자리가 지지가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PCB 전문 기업이고 MLB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가속기가 좀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MLB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라든지 MS, 인텔 쪽이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3년 실적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만 24년부터 다시 한번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AI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 함께 안으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원래 이 기업이 작년 하반기 때 한미 반도체와 함께 더불어서 HBM 관련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 혼자만 올라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스페타시스 역시도 좀 레퍼런스 라든지 엔비디아 쪽에 대한 수혜 등을 보았을 때 따라갈 수 있는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독보적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역시나 대표적인 HBM 관련 기업인데요. 일단 우선 이 반도체 업황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을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특히나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김시은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